김상규가 맡고 있는데 허훈 높게 던졌습니다.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자, 이 볼을 앨런더임 따냈습니다. 허훈 노룩 패스. 양홍석 놓쳤어요. 오카포의 높이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를 데려올 때 사실 뭐 기대했던 모습 중에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뛰어받은 허훈. 허훈의 정면 돌파. 왼손을 좀 뻗었는데 더블하게 막혔어요. 지금 오카포 날아 들어오는 거 보세요. 정말 이 블락할 타이밍이라든지 그 타점을 잘 맞춰요. 네, 경사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는 양홍석. 허훈이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올려놓습니다. 허훈의 속공 득점. 흥민과의 매치업 투맨 게임. 공을 흘렸습니다. 마지막 슛 허훈 달려 들어가서 레이업 얹어놓습니다. 허훈 패스 5를 다 집어넣었어요. 허훈 높게 레이업 득해.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허훈 선수 피켓롤을 하고 들어가면서 센터 나올 것이라는 예상하에 이제 머니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6대 6 여전히 동점. 그리고 가로채기 강병현 레이업 득점. 석점포로 만들어냈습니다. 점수는 9대 8 한 점 차. 이번엔 강병현 우중간 정확합니다. 석점 음수 가했습니다. 외곽 석점 짧았어요. 앞쪽으로 빠르게 강병현 우중간 스리포. 강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캐시 입장에서 진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어요. 강병현의 연속 딥3. 1쿼터 절반도 채 지나기 전에 10득점 고지를 받게 되는 강병현 선수입니다. 자, 초반에 슈팅 감각이 정말 놀랍네요. 자, 수비는 이정윤 선수인데요. 베이스라인 쪽 골 밑, 그리고 득점 에드원! 유병우 선수는 프로 첫 번째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병우는 오른쪽 강병현. 빠져나와서 석점. 정확합니다! 58 석점 차. 강병현 석점 쏩니다. 들어갔습니다. 동점 석점.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럼요. 캐드라렌 석점 성공. 자, 일단 그냥 일반 파울로 지적이 됐습니다. 캐드라렌 선수의 먼거리 석점.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텝백 석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비의 중요성을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정현의 턴오버입니다. 실체에게서 공격이 전환이 좀 빨라야 되는데. 예. 라렌. 들어갔습니다.